안녕하세요. 맛있는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CC의 저자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 CC 2021 신기능을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설정 한 가지만 바꾸고 들어갈게요. 저는 화면의 가독성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밝게 할게요. 일러스트레이터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Edit, Preference, 유저 인터페이스를 클릭하고 밝기 중에서 제일 밝음을 선택할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컬러 아트웍은 여러 가지 색을 한 번에 수정하는 기능입니다. 색을 수정하고 싶은 아트웍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 나면 오른쪽 패널에 리컬러 버튼이 나타납니다. 한국어 버전에서는 다시 칠하기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리컬러 아트웍 패널이 나타납니다. 이 색상원에 동동 떠있는 색상원은 제가 지금 선택한 아트웍에 사용된 색상들이에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링크를 풀고 하나씩 옮기면 하나씩 컬러 수정이 됩니다. 또 이 색상원을 더블 클릭하면 피커 창이 뜨는데요. 정확하고 섬세하게 컬러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언두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기도 할 수 있고요. 언두 버튼이 있으면 리두 버튼도 있겠죠. 옆에 리두 버튼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오기도 됩니다. 또 그 옆에 리셋 버튼이 있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 컬러바는 사용된 색상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렌지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렌지색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왼쪽에 원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채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원을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명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 리컬러 아트웍 패널에는 컬러 테마 피커라는 기능이 있어요. 컬러 테마 피커 버튼을 누르시고요. 파란색 부엉이를 클릭하면 부엉이에 사용된 블루톤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 리컬러 아트웍은 오른쪽 패널에 있는 리컬러 버튼을 클릭해도 나타나지만 상단에 있는 에디트, 에디트 컬러, 리컬러 아트웍 메뉴를 클릭해도 나타나고요. 이 리컬러 아트웍 메뉴 아래를 보시면 더 다양한 방법으로도 컬러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옛날에 썼던 리컬러 아트웍이 더 편한데 그거 다 어디 갔지? 이전 버전에서 썼던 리컬러 아트웍 화면을 보고 싶으시면 하단에 있는 이 어드밴스 옵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해마다 일러스트레이터 CC 개정판을 출간하는데요. 이전 버전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책에서 리컬러 아트웍이 나오면 이 하단에 있는 어드밴스 옵션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예제 따라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박스를 선택하시면 오른쪽 패널에 에어리어 타입 패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세 번째를 클릭해 볼게요. 문단이 아래로 이동을 했죠. 텍스트 박스 안에서 공백이 있을 경우 문단의 위치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씨를 입력하고 사이즈를 100pt로 설정하면요. 높이가 정확히 100pt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pt이고요. 이 텍스트는 100pt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면 정확하게 높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1년 버전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Show Font Height 옵션을 클릭해서 체크가 생기도록 합니다. 지금 모두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요. 글꼴 높이 옵션을 대문자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리고 100pt를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정확히 100pt가 되었네요. 참고로 이건 신기능은 아닌데요. 지금 입력한 글자가 실제로 몇 밀리미터인지 궁금하시다면요. Edit, Preference, Unit에 들어가셔서 타입의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꾸시면 됩니다. 단위를 바꿨더니 바로 35.28mm라고 뜨네요. 텍스트와 아트웍을 함께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아래선 정렬을 누르면 이 아래선에 맞춰서 텍스트와 아트웍이 이렇게 딱 정렬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안 되고 텍스트가 붕 뜹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박스와 아트웍의 아래선이 맞춰지기 때문이에요. 얼라인 패널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얼라인 투 글리프 바운드를 선택하고 포인트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아래선 맞추기를 다시 해볼게요. 아래선이 정확하게 정렬되죠.
글리프의 물리기란 아트웍을 글자 주변에 가져가면 글자의 골격을 기준으로 안내선이 나타나게 하고요. 이 안내선에 맞춰서 아트웍을 옮길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 더보기를 누르시고 하단에 글리프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다 끄고 아랫선만 나오게 할게요. 그럼 아랫선에만 안내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2021년 버전인데 글리프 물리기가 안 돼. 이런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뷰를 누르시고요. 스냅 투 글리프와 스마트 가이드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스냅 투 그리드에는 체크가 없어야 합니다. 이 체크는 이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고 또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그래도 스마트 글리프가 안 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글을 참고해 주세요. 클라우드 문서란 내 컴퓨터의 하드가 아닌 어도비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파일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클라우드 문서로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Save As를 누르고 Save Cloud Document를 누릅니다. 파일 이름을 저는 집순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Save를 누릅니다. 그럼 어도비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었어요. 클라우드 문서가 되면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명 앞에 구름 모양이 나타나고요. 확장자는 AIC로 됩니다. 그럼 진짜 클라우드에 저장이 잘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서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누릅니다. 클라우드 도큐먼트를 누를게요. 잘 들어와 있네요. 클라우드 파일의 관리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폴더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구름 모양을 클릭하면 얼만큼 저장했는지 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다 되었으니 왼쪽 상단에 있는 AI를 클릭할게요. 그럼 다시 작업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 클라우드 문서의 특징은 작업을 하다가 그냥 확 닫아버려도 마지막 상태로 자동 저장됩니다. 파일 다시 열게요. 그리고 히스토리가 지원이 됩니다. 파일 버전 히스토리를 클릭하면 버전 히스토리 패널이 나타나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버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문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설치된 다른 컴퓨터나 아이패드에서 이 파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패드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유료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어도비에 결제를 하시고 설치를 하셨으면 아이패드용 어플은 무료입니다. 처음 7일은 무료 사용 기간이고요. 7일이 지나면 자동 결제됩니다. 아이패드에서도 잘 열리네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어디서든지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클라우드 문서는 유료 사용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기능 말고 인터페이스도 몇 가지 바뀌었어요. 알려드릴게요. 인터페이스를 천천히 뜯어보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레이어 하단을 보시면 레이어 추가하기 버튼이 있어요. 전에는 파일 모양이었는데 요게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어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무언가를 추가하는 버튼들은 원래 다 파일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도 컬러 추가할 때도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고요. 브러쉬 패널에서 브러쉬를 추가할 때도 플러스고요. 아트보드를 추가할 때도 플러스 모양입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작업 화면을 선택할 때 전에는 텍스트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이콘으로 바뀌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쓴 맛있는 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 CC는 어도비에서 매년 신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매년 개정판이 나오고 있어요. 구버전의 책을 구매하셨어도 오늘 영상을 쭉 보셨다면 신버전의 어플로 무리 없이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두 즐거운 작업하세요. 감사합니다.